여보세요? 아, 네. 선생님, 오 시장님 전화하세요. 그래, 나다. 지금 바쁘세요? 모임이 있어서 나가는 길이야. 모임 취소하시고 저 좀 보세요. 무슨 일인데 얘기해.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에요. 회사 근처로 오셔서 전화 주세요. 알았다. 차원 씨 외삼촌이요? 네.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아주버님하고 경주 씨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. 뭘 물어? 아이, 두 사람이 예전에 뭐 사귀었냐 그런 거요. 뭐라고 하셨어요? 나는 시침이 되려고 했는데 그냥 아버님 오셔서 술술 다 말씀하셨어요. 어차피 알게 될 일이라고 하시면서. 세상에. 아니, 그거를 곧이곧대로 말하면 어쩌자는겨? 자식 혼삭길 아주 막겠다는겨? 언제 알려줘도 알려질 일이에요. 아유, 시방 결혼을 한 해 만에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요. 경주 씨가 이제 하미당 며느리 되는 거 틀린 것 같죠? 경주가 문제요? 그 집에서 알았으니까 진우하고 채원이 어떻게 되는겨? 아주버님 잘못한 거 없잖아요. 아주버님 피해자인데. 아, 그렇다고 해도 채원이가 알면 얼마나 기함을 하거냐. 채원 씨도 알아요, 할머니. 알아? 채원 씨가 뭐래요? 쉽지 않은 문제라서요. 아이씨, 이런 일로 채원 씨 집에서 아주버님 힘들게 하면 진짜 양심 없다. 채원 씨 때문에 아주버님이 얼마나 힘들었어요. 손도 다치고 대학병원도 그만두고. 그런데도 우리는 다 접어뒀잖아요. 너희 아버지는 채원이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있잖아. 저 잠시 쉬었다가 공사장에 가볼게요. 아이고, 거긴 뭐 하러 가냐. 저녁에 저기 근무해야 되잖아. 오늘 오프예요. 쉬는 날이래, 할머니. 나도 알아. 진우가 의사 너로 쉬는 마요. 아이고. 속상하시겠다, 우리 아주머님. 그치, 할머니? 저놈 저거. 장가 한번 가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드냐. 아이고. 그러게 말이에요. 가맹점에 관한 마케팅 좀 더 신경 써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제가 해외 지사가 나가는 거 당분간 보류합니다. 어머, 정말이세요? 실망하신 것 같은데요? 칼칼한 본부장 눈앞에서 없어지나 했던 거 아니에요? 너무하세요, 본부장님. 얼마나 속상했는데요. 지금까지 계획했던 거 변함없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결국 결혼도 보류하는 건가요? 결혼해서 집에 들어와서 할 생각해요. 왜요? 겁나요? 민혁 씨. 결혼이 꽃방석이 될지 지옥이 될지 그건 당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. 민혁 씨와 결혼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다고 했죠? 어디든 상관없어요. 한미당 며느리 자리면 그게 지옥이든 상관없다 그건가? 뭐라고 해도 좋아요. 언젠간 내 마음 알아줄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. 나가볼게요. 민혁이가 해외지사로 안 나가겠다 했다고? 네, 누님. 매형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. 얘가 내 뒤통수를 쳤구나. 어쩐지 순순히 응한다 했더니 결국 이거였어. 결혼 허락만 받아놓고 나중에 이런 수를 쓰려 했던 거야. 그럴 수 있어요. 네 매형은 뭐래? 매형 태도가 더 기막혀요. 민혁이 승진시킬 모양이더라고요. 정말 네 매형을 어쩜 좋으니? 민혁이와 차넬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방법이 있어요. 그게 뭔데?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. 제가 좀 더 알아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. 너 서진우 예전에 만났던 여자가 누군지 알만하다고 하지 않았어? 그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어요.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섣불리 꺼낼 얘기가 아니라서 그래요. 제가 때되면 말씀드릴게요. 일단 민혁이부터 만나봐야겠다. 어머니. 중국 지사로 안 나가겠다고.